이 테이블은 다리가 회전하고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애니메이션까지 공부해서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만들 수 있겠죠. 개수를 세보니까 31개 같아요. 여기 세워진 데까지 16개, 또 다시 15개가 있어서 31개. 이 31개가 일단 박스가 필요하죠. 박스는 50에 50에 400짜리를 만들 박스의 축은 회전이 중앙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면서 막 회전하겠죠. 얘가 Y축으로 50만큼 가면 딱 맞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조금씩 회전하는 거예요. 또 복사하고 또 조금 회전하고. 근데 회전 각도를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투소프트에 가시면 Product, Free Plugin, 클론, 아무런 가입 없이 받으시면 돼요. 물체를 복사하는 데 사용하는 모디파이어입니다. 받으신 다음에 열어서 보면 굉장히 많은 폴더가 뜨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맥스 버전 더블 클릭하고 얘를 설치되어 있는 맥스의 플러그인 방에 넣고 맥스를 실행하시면 돼요. 끝. 그럼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뜨냐면 박스를 만들고 모디파이 패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보면 클론이라고 들어와요. Y축으로 50만큼 두 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할 거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켰는데 중앙이 축이 되어야지 맞는데 클론 같은 걸 적용한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되면 가운데로 되지 않을 경우 스크립트를 적용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박스의 기본 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유틸리티 패널에서 리셋 엑스폼이라는 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축을 이동시킨 다음에 리셋 엑스폼, 리셋 셀렉티드 선택된 거에 적용, 모디파이 패널에 보면 엑스폼이라고 들어오는데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아마 클론이 잘될 겁니다. 두 개. 50, 회전.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되죠. 혹시라도 그런 게 생기면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16개를 만들 거고 회전을 시킬 거예요. 12도를 회전하니까 돌아서 저기 가서 딱 쓰네요. 반대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저희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로 돌려야겠네요. 그럼 개수만 늘리면 되겠네요. 31개를 하면 쭉 가서 저기서 똑바로 쓰겠네요. 탭에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이 모양이 한 번에 만들어졌네요. 하나의 물체죠. 그리고 결과값을 보면 이런 상태인데 이 모서리를 챔퍼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컨트롤 A, 챔퍼, 쿼드 챔퍼, 한꺼번에 바뀌죠. 한 물체를 그냥 복사한 거기 때문에 한 물체잖아요. 이 물체가 저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텐션 조정하면 되겠죠. 매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챔퍼를 먼저 주면 안 돼요. 매핑을 한 다음에 줘야 됩니다. 박스에 매핑 주는 거는 그냥 UVW를 박스 형태로 줘도 되죠.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모서리를 챔퍼하면 됩니다. 매핑 좌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텐션은 0.5. 얘는 챔퍼만 된 거고, 얘는 클론 된 거고. 이렇게 해서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시메트리를 하면 반대로 또 뒤집어지겠네요. 이렇게요. 저희가 만들고 싶은 형태는 이런 형태죠. 스페이스바. 락이 걸리면 뷰포트에서 움직이면 아무 데서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고 움직일 수 있죠. 거의 붙을 정도로만 해놓을게요. 저희는 틈이 중요하기 때문에.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위에다가 타원을 만들면 되겠네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은 어댑티브, 그리고 둥근 형태가 디테일하게 둥글게 보이게끔 한 다음에 이 물체의 XY축에 센터에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물체의 Z축 방향으로 윗면을 맞추죠. 위에 올려진 상태가 만들어졌네요. 쉘,
6개를 주고 다된것 같죠? 에디트 탭을 풀리 처음에 쉘줄때 사이드를 선택되게 하면 이 사이드가 선택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탭을 풀리하고 사이드 말고 나머지를 어떻게 작업을 하거나 사이드에 또 다른 유리가 사이드는 다르잖아요. 가공 처리를 하니까 그런 형태를 만들 때 사이드만 따로 선택해서 아이디를 주면 2번 주고 나머지는 1번이고 2번을 선택해서 베벨 같은 거 주면 노말 방향으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네, 모서리가 탁 각져 있는 2번을 만드는 거죠. 1번, 2번 다리는 재질 아이디를 3번을 주죠. 1, 2, 3번 다 됐네요. 그룹 잡고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 VLA 멀티 서브 오브젝트에서는 3개만 사용하죠.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전 아직 불러놓지 않은 상태고. 2번, 3번, 그리고 VLA 재질이 버전업 되면서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스캔받은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VLA 사이트에서 무료로 체험해 볼수 있어요. 무료 버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파일을 열어서. 거기서 다운받은 파일을 오픈하면 나무 같은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드래그 해도 되고요. 여기요. 우드. 이런 우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마도 조정하고 색상도 조정하고 그러면서 쓸수 있습니다. 하면 나무가 들어가는 거고요. 스캔 재질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하는 필터 컬러를 넣어서 바로바로 바꾸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하나 가지고 다양하게 되고 타일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가 있으면 텍스처 사용하면 되는데 얘는 다 타일링 되게끔 만들어주는 재질이라서 또 스캔 받은 거라 퀄리티가 좋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리 재질은 반사를 100% 주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를 보면 투명도도 100% 주고 그다음 포그 컬러를 유리가 갖고 있는 컬러로 주고 포그 멀티플라이어를 주고 이게 유리 재질이라고 보면요. 그다음에 유리 사이드는 유리를 가지고 하는 게 좋죠. 기본 재질보다는 사이드는 약간 글로시하게 하고 약간 불투명하게 하고 디퓨즈도 색상이 필요하죠. 불투명해지면 그다음에 포그 컬러를 좀더 진하게 줍니다. 포그 멀티플라이어도 좀더 진하게 주고요. BRDF에서 약간 탁한 빛이 너무 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워드를 선택하면 약간 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글로스니스만 좀 조정해서 원하는 사이즈 느낌을 만드시면 투명한 거, 투명한 유리, 덜 투명하면서 탁한 가공된 유리를 만들 수 있죠. 얘를 그룹 잡은 거랑 똑같은 이름을 준 다음에 적용.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